중요한 게 변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할게요. 정말 변태 커플이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들 부부에겐 비밀스러운 기념일이 있는데 바로 복종의 날. 일주일간 죽도록 노예처럼 산다. 어우,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 근데 이건 유럽이나 뭐 이렇게. 아니, 누가 누구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 아니고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 아, 사실 좀 그게 좀 됐는데요. 네. 결혼 초에? 아니, 한 중간쯤? 아. 네, 제가 저희 이제 10년 넘었는데 네. 그 한 5, 6년 쯤 됐을 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조금 귀찮아도 해달라는 거 해주고 이렇게 저를 들어주다가 이제 아, 몰라, 나도 힘들어.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쯤. 그게 권태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때쯤. 아. 그때 이제 남편이 뭐, 이렇게, 어, 나 뭐 좀 갖다 줄래? 이랬는데 제가, 그래? 그걸 갖다 주고. 또 뭐, 나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지? 뭐 해주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를 그냥 부인이 그냥 한 번에, 아, 진짜 아까 얘기하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해달라는 걸 네네. 해줘요. 뭐든 다. 네, 그날 복종의 날. 어,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문준상 씨가 복종의 날이 우리 부부 금실이 좋은 이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때 변태 소리까지 듣고. 근데 도대체 어떤 거를 시키길래 금술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 왜냐면 이렇게 뭔가. 나도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금술이 좋다, 막, 복종, 막 이런 거 하니까. 아주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아, 박은혜 씨. 오늘 집에 와서 하려고 그러지. 시기가 맞아. 오늘 집에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하네. 아, 이거 참고해야 되겠다, 그런 거. 근데 어떤 거를 시키시길래 이렇게 금술이 좋아진다라는 표현을. 아니, 그냥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부가 아니고 권태기 뭐 이러니까 윤상 씨가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키워드가 묘하게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복종 이러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 뭔가 복종하면은 받는 구체적인 걸 뭐 생각하시는 거 그 이상입니다. 아, 그 물품들은 어디서 구입해요? 아니 요리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해줘 그러면 그거 막 특별한 뭐 이제 주방 기기나 뭐 이런 인터넷이 거. 있잖아요. 아, 네. 아 그런 해달라는 거 약간 요리 이런 거 해달라는 거 다 그런 프라이팬 이런 거 다. 저희가 11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되게 저한테 어른처럼 이렇게 대하려고 해요. 근데 날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한번 이렇게 꿇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려야 되겠다. 뭐 진짜 다 할 거야 했더니 아 그럼 다 할 수 있지. 뭐 뭐든지 말만 해. 딱 이렇게 얘기해서 머리 박아. 아, 남편한테? 아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니까 머리 박아 했지 그 다섯 현장에서는 네. 예 네, 막아. 근데 이제 이게 저희는 그게 약간 꽁트처럼 웃기 저희 상황은 웃겼어요. 근데 남편이 와 당신 윈 이러면서 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아니 하지마 진짜 하지마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까지 했더니 아 역시 내 부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구나. 나 얼차려를. 근데 복종하는 날은 참 좋은 것 같아. 오. 근데 이게 하나 이벤트예요. 그래 장식도 있어요? 아니, 이게 있는 게 아닌데 왜 이제 결혼한 지가 조금 되면은 서로가 이제 서로 얘기를 안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상대방도 상대방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들어줄 수 있는 계기는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날을 정해서 그리고 맞아. 해보세요. 돈 줘 한 돈도 줘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네. 다른 기념일이나 이벤트 같은 건 없어요? 아 애교 데이가 있대요 유준상 씨가. 아 그리고 데이가 많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금 최근 한 1, 2년 동안 동방신기보다 더 바빴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너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럴 때 오늘 만약에 하루 시간이 된다 그러면 오늘은 나랑만 놀 수 있어?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럼 당신을 위한 판타스틱 막 이런 거 하면서 고객이 즐거워한다는 이 점 쯤이야.
그러면서 이제 짱구춤을 추고.